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흥행으로 전체적인 대출금리가 하락하면서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증가 속도가 위험 수위에 달하자 은행과 금융당국이 다시 금리를 끌어올리면서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전범진 기자입니다. 우리은행은 오는 28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금리를 0.1%에서 0.3%포인트 인상합니다. 여기에 이번 달 신한은행이 주담대 금리를 최대 0.2%포인트, 국민은행은 두 차례에 걸쳐 0.23%포인트 인상하면서 주담대 갈아타기 흥행 속에 등장했던 3%대 금리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업계에서는 은행들이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위험 수위에 도달하자 그 주요 원인인 주담대를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했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5대 금융지주가 지난달 금융당국에 보고한 올해의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는 1.5에서 2% 수준. 작년 말 기준 이들의 가계대출 잔액이 692조 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 늘릴 수 있는 대출은 약 10조 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문제는 시중은행이 이미 지난달에 주담대 잔액을 4조 원가량 늘리며 전체 가계대출 잔액이 3조 원 정도 불어난 점입니다. 주담대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은행권은 이번 주부터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주담대 한도심사에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대출 원리금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기존 DSR 제도에 단계적으로 향후 금리가 오를 가능성을 반영하고 한도를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1억인 직장인이 연 5% 금리로 대출을 받는다면 기존 한도는 6억 6천만 원이지만 스트레스 DSR 제도를 적용하면 한도가 당장은 3천만 원, 내년부터는 1억 원까지 줄어듭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당국의 과도한 주담대 압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우리 국민 자산의 70%가 부동산입니다. 자산 가치가 내려가게 되면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를 악화시키는 건데. 부동산 시장과 가계 소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담대 규제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전범진입니다.